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정말 더운 폭염, 진짜 습한 폭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잘 견뎌준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피델리오예요. 피델리오. 피델리오인데 지금 이 분이 17cm 분이에요. 17cm 분. 지금 약간 입장들이 지금 붓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피델리오. 이렇게 자구가 하나 있는 애들도 있고 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될수 있으면 입이 좀 깨끗하고 한 아이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얘는 이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면서 점박이가 피멍 같은 느낌의 그런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피델리오 4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에리자베스예요. 에리자베스. 이렇게 자구가 목도리를 삥 둘러 있죠. 이렇게. 이분은 지금 15cm 분이에요. 에리자베스 2만 원. 그다음에 이 아이도 역시 15cm 분이에요. 15cm 분인데 지금 전부 넘쳐나 있으니까 이 사이즈는 지금 정말 여름에, 올 여름에는 이중으로 차광을 했어요. 너무 더워서.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여기가 노숙장이기 때문에 색깔이 엄청 이쁘게 나 있을 텐데, 진짜 올 여름은 힘들었네요. 그래서 색깔이 아직은 안 돌아왔어요. 아직은 안 돌아왔는데, 레드슈예요. 레드슈. 3만 원. 지금 현재 제가 가격 책정한 것은 조금씩 평소에 저희가 파는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클리앙이에요. 클리앙. 이 아이 역시는 지금 17cm 분이에요. 17cm 분 클리앙. 아직은 색깔이 조금씩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예쁘게 물 들이셔요. 꼭지점도 이렇게. 정말 고급진 아이죠, 클리앙. 이렇게 키워서 4만 원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클리앙 4만 원이에요. 얘는 오렌지 마리아예요. 오렌지 마리아. 지금 12cm 분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12cm 분. 이 아이를 얼마에 드려야 되나? 12,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오렌지 마리아 철아예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아이들이 이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름으로만 지금 저희가 지어 있어요. 다른 이름을 붙인 아이들은 조금 비싸게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냥 오렌지 마리아 철아. 15,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도 지금 12cm 분이 넘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레드마리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입장해 보이면 이렇게 얼룩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물 반응, 물하고 해하고 작용 때문에 이렇게 약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크다 보면 연해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생긴 아이들을 이런 점 없이 이렇게 무결한 아이들 위주로 될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사두 자고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은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선이 있는 게 금줄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약간 색변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또 열화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더워서.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먼저. 레드슈는 조금 색상이 빨리 나오고 있네요. 이런데 이렇게 보면 금줄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될 수 있으면 좀 작고 그러더라도 깨끗한 걸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면이 다 골라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예쁜데 입장 하나가 약간 열화 현상으로 보이니까 이 아이는 다음에 드리고, 아무튼 레드 마리안 이 아이는 5만 원이에요. 얘는 이 아이도 15cm 분이에요. 원종 에본이죠. 원종 에본이 2만원. 오늘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